엄마는 그냥 사신국에 있지 왜 왔냐 그래. 그러면 사신국이라고 하면은 해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어? 거기 있지 왜 왔냐 지금 이래요 할머니가. 그냥 차라리 외국에서 있을 때가 오히려 내 마음이 편하다 얘야 그러시면서, 나는 왜 언니한테 이런 기운이 낯설지가 않죠? 그게 엄마네 집안에 또 우리 같은 무속인이 있어 분명히 보여. 근데 줄기가 한 줄기가 아니라 그러시는데, 두 줄기, 세 줄기가 보이거든요? 맞으면 맞으시다.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엄마도 무당사주야. 그쵸? 근데 나는 그걸 하고 싶지는 않아. 왜? 이게요, 내 윗대에서 모시고 있었네요가 아니라, 지금 현재 진행 중이시네요라고 얘기가 나와요. 그러면 지금 모시고 계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다라고 보여지고, 내가 아까 말한 게한 줄기가 아니네요, 두 줄기네요라고 하면, 집안 식구 중에 무당이 두 분이든, 언니가 받으면 세 명이야? 맞아요? 부담은 아니고, 아니, 그니까, 언니가 받으면 세 명이 되냐, 이 말이야. 맞습니다. 근데 언니, 내가 아까 했잖아. 안 받고 싶다고. 나는 안 받고 싶고, 나는 왜 굶은 할아버지가 순간에 느껴지면서 글로 풀 겁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왜 나오시는 거야? 아, 그러면은, 무당은 안 하고 싶고, 내가 이 기운 있는 거는 나도 알고 느끼는데, 이거를 글로다가 풀고 싶으신 거야? 그렇게 지금 해야 될것 같아서. 그걸로 하셔요. 왜? 너까지는 안 건드마 지금 그래요.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? 그러니까 내림을 받지 않아도 그쪽으로 풀어갈 수 있게끔 살게 끓음은 해주신다라고 하는데, 직성이 너무 강하신 것도 사실이야. 솔직히. 응? 이거는 다 맞습니다. 배우셨어? 한 3개월 정도. 근데 이거 배우셔도요, 느낌으로 같이 말을 하시는 분이라, 이게 점서 보시는 것처럼 같이 말을 하시는 분이라, 분명히 이쪽으로다가는 풀고 사실 거래, 잘 풀고 사실 거래. 그러니까 덕을 많이 보실 거라는 뜻이에요. 불릴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분명히 맞습니다. 나오시고. 그리고, 근데 마음이 너무 외로워. 너무너무 외롭고,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정 찾아 산만리 했다, 내가 안식처를 찾고 싶다, 그리고 아직까지 내 안식처를 찾지 못했다. 왜? 내 집이 없는 건 아니래요.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갈 곳이 없는 건 아니지만, 내 마음속에 내 안식처가 없노라, 내가 내 맞습니다. 집이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없노라. 맞습니다. 그러면서 외로운 삶을 사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시고,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여기까지 오시면서 아무도 안 만나고 그렇게 살지는 않으셨나 봐. 조금 많이 많이 경험을 하셨다 그래. 남자분들, 이성 분들을 많이 경험을 하셨는데, 내 짝은 단한 명도 없었네. 마음 주고 정 주고 하면 또 다시 떠나가네, 나를 배신하네, 혹은 내가 그 사람을 밀어내네요.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. 누구한테 지고 싶지도 않고, 그렇다고 해서 남이 나를 얕보게 행동하고 싶지도 않고,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조차도 난 싫어. 그냥 난 나야. 난 나야 그냥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, 남자한테 정말 기대고 싶은 마음은 속 마음속까지 뼛속까지 깊숙이는 있지만, 그걸 갖다가 내가 행동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됐대요. 이해 가시죠? 마음은 굴뚝같지만 행동을 못 하셨대. 그러면서 자꾸 나 외로워. 나 외로워. 나 남자 때문에 상처받았어. 아니야, 그것도 싫어. 내가 쟤 버린 거야.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. 외로움에 허덕이고 싶지 않아서. 그러니 그런 마음들 또한, 왜 저도 무당이지만,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지만, 제 동생이라던가, 아니면 우리 친정엄마라던가, 신의 가물이 100%다 벗겨지진 않더라고요.
이해 가시죠? 그렇기 때문에 혹시 친정 어머니가 무당이세요? 그 내 형제 중에도 있으세요? 무당이보다도 그냥 신의 길을 좀 가셨어요. 아, 그리고 내 형제 중에도 있으셔? 네. 아, 이 말이 왜 나오냐면 자꾸 저는 제 동생이 생각이 나면서 언니가 무당 일을 하고 있고 신의 제자이지만 얘도 분명히 아직까지도 신의 풍파를 같이 겪고 있는 친구예요. 지금 내 동생이지만 그게 이제 기운 따라가고 사주 따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나 봐. 그러다 보니 집안에 신의 제자분들은 계셨지만 내가 그 신의 가물에서 신의 풍파에서 100% 벗어나진 못하셨다라고 얘기가 나와. 그러니 내 마음도 내가 갈피를 못 잡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행동하고 분명히 좋은 사람이 맞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안 맞고 아닌 거 아는데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 약간 이런 삐걱삐걱거리는 삶을 사셨다라고 해요. 그러니 그냥 결론은 이거야. 이런 꼴 저런 꼴 이제 그만 당하고 한국에 있는 것보다 사신국 해외 나가서 사는 게 오히려 그냥 내가 현실 도피성처럼이지만 마음은 편하다고 속은 편하다라고 지금 그래. 지금. 그러니까 그래도 그 사신국이 멀지가 않아요. 뭐 끽해야 뭐 일본이든 중국이 됐든 뭐 고 금방이신 것 같아요. 가시래. 언제 가실 거야? 언제 가는 게 좋겠습니까? 올 하반기라고 가실 수 있으시면 최대한 빨리 가시래. 오늘 내일이라도. 나는 근데 어쨌든 음력 9월 안쪽으로는 그냥 가시는 게 오히려 내 속이 내가 편하실 거다라고 해요. 다음 주 정도 돼서 움직이려고. 아, 다음 주 정도 돼서. 그러면 그러니까 추석 지나고 가실 거예요? 전에. 안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에서 속옷이 부글부글 부글 이유도 없이 그냥 끌어 미쳐버릴 것 같아 그냥. 그래서 내가 내 정신이 지금 없어. 힘들어. 힘들어. 그렇다고 맞습니다. 해서 지금 당장 뭔가 엄마가 뭔가 딱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. 맞아. 그냥 나 혼자 지금 막 이 속에서 막 천불이 나고 만불이 나고 미쳐버릴 것 같아. 집을 좀 나와 있는 게 좀 어쩔까 싶은데. 맞아요. 짐 갖고 꼭 들어갈 동안 네. 오피스텔이나 조금 얻어가지고 나가 계세요. 오늘이라도. 네. 뭐 오피스텔 이렇게 단기방이 됐든 나 좀 그러니까 한 10일 정도? 아니면 그냥 엄마 여유 삼아 그냥 내일 조금 휴식 삼아 조금 뭐 괜찮은 호텔을 잡아서 가시든 그건 엄마 능력대로 하시고 무슨 무슨 말인지 내 집에서 있다가는 내가 돌아버릴 것 같아. 그리고 꼴배기가 싫어 사람들이 다 다 왜 저렇게 행동할까. 저 그렇게 잘 보세요. 아 그래요? 감사합니다. 다 마음에 안 들어. 다 짜증나고 막 네가 너무 죄송하지만 아니, 괜찮아. 네가 신의 제자라면 이게 왜 꼬리발처럼 자꾸 이게 뱉어.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. 왜 저래. 맞아. 다 꼬배기 싫어. 맞아. 그러니까 엄마가 환장하겠는 거야. 이거를 뱉다가는 인간 싸움이 될 것 같고 안 뱉자니 내가 돌아버릴 것 같고 빨리 지금 참다 참다 그러니까 추석 전까지는 못 있을 것 같고 그 오늘 내일이라도 솔직히 진작에 애진작에 나가셨어야 돼. 애진작에. 아니 지금 이따가 좀 들어왔지만 좀 내가 나가 있는 게 좀 낫지 않았나 맞아요. 지금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. 이게 지금 뭔가 왜냐면 너무 참 이게 신싸움이고 신의 기운에서 부딪히시는 거 맞습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맞습니다. 그래서 네. 누구 탓 안 해요. 네. 그냥 내가 맞아요. 좀 탓하면 솔직히 식구인데 천륜인데 속상하고 그쵸? 그렇지 않아자니 또 미치겠고 이게 내 마음이 중심에 안 잡히시는 거야. 그냥 떠나시래. 훌쩍 떠나셔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니도 산다 지금 그래요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너무 잘 들으세요. 지금 제가 괜찮겠습니까? 네. 가시면 금전의 복도 있고요. 희한하게 내가 이거를 풀어서 먹고 살든 뭘 해서 먹고 살든 내가 입에 풀칠을 하고 내가 쓸 돈도 생기고 뭔가 남부럽지 않게 사실 거래.
근데 내가 그걸 좀 몸,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행동으로 많이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. 그동안에는 인정 안 해도 되나 그거 이렇게 좀 풀고 가는 거 안 해도 되려나. 근데 풀고 가신다라고 하기보다는 그거를 이제 인정을 하시고 내가 이쪽으로 진짜 정확하게 풀 겁니다라고 그거를 받아들이시고 풀 거는 풀고 가시고 그렇게 하셔야지. 그거를 절차를 밟고 가시는 게 오히려 엄마가 살 길이다 그래요. 그거는 이미 엄마가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어. 어머, 어쩜 그렇게 세상에. 근데 지금 안 풀려서. 그니까.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. 그니까. 마음은 있는데. 그니까, 애초에 그 마음을 먹지 그랬냐, 이래요. 맞습니다. 네가 자꾸 재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 아니냐, 지금 그래. 맞습니다. 어쨌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. 고맙습니다. 아니. 네. 사장님!